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지난 시간에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해자축월에 태어난 사람들, 그걸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자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대운이 들어올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도 함께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자축월에 태어난 사람들, 해자축. 이건 겨울을 상징해 줍니다. 양력으로 11월을 이야기합니다. 얘는 12월을 이야기합니다. 얘는 1월을 이야기합니다. 양력 11월, 12월, 1월 때에 태어난 사람들,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오늘은 지난 시간은 자월, 오늘은 축. 먼저 소축에 대해서 한번 잘 참고해 보실 게 있다. 축이란 글자를 사주에서 축이 있으면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또 축대운이 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만큼은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축대운이 돌으면, 축대운이 돌으면 여러분들 혹시 축대운이 지난 사람들 한번 한 사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축대운에 현재 있거나 향후 축대운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일단 얘는 축은 상복이 일어납니다. 상복. 상복을 입습니다. 이게 초상이 난다는 거죠. 축대운에 초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축대운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춥고 냉하죠. 그래서 이때는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활동성이.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축대운에 활동성이 쑥 떨어지고 자기만의 소관을 합니다. 소관을. 소관을 해요. 축대운에. 그리고 축대운은 만약에 바람을 피워도 감촉같이 피운다. 그래서 바람을 피운다. 이게 뭐냐. 그런데 이걸 바람을 피워도 노출이 되지 않아요. 감촉같이 이것을 예를 들면은 아무도 주도사에도 모르게 바람을 피운다. 그래서 이 글자를 가지고도 한번 설명을 한번 겸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축이란 글자가 어디서 왔는가? 이 소축이란 글자는 멜유자에서 왔습니다. 멜유자. 묶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묶는다. 여기서 떨어져 소축만 떨어져서 나온 것입니다. 얘만 떨어져 나왔어요. 묶다. 실사벨입니다. 실로 묶다. 묶으니까 죽음의 현상이 일어난다. 사람은 죽으면 묶죠. 몸을 일곱 가지로 이게 7개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묶게 됩니다. 근데 일단 축 자체가 여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럼 축이라는 것은 뭐냐? 축은 소축은 오행상으로는 토를 이야기한다. 토. 오행상으로는 토를 이야기해줘요. 양이냐, 음이냐? 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음이다. 냉하다. 이걸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1시 30분에서 2시, 3시 29분, 59초까지를 이야기해주겠죠. 시간대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계절은 뭐냐? 겨울이죠. 겨울 중에서도 축월은 가장 추워요. 한 겨울을 상징해 준다. 냉하고 춥다는 것이죠. 춥고 냉하다. 한 겨울. 대한과 소환이 있습니다. 대한과 소환이 있어요. 가장 춥다는 대한과 소환이 축월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춥고 냉하다 이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축은 시간대로는 한밤중이요. 겨울이고 한 겨울에 온 겨울에 한 겨울이면 눈이 내서 온 천지가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대운에 들어오면 상복을 입습니다. 상복 자체를 입어요. 소복을 입는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렇게 저도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니까 감촉같죠. 감촉같이 사랑을 합니다. 바람을 피워도 들키지 않아요. 아주 열린 조심스럽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고 바람을 피운다. 그런데 바람 대상은 누구냐? 연상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연상의 여인을 만날 수 있겠지. 왜? 곧장이니까. 여성도 뭐냐? 나이가 먹은 사람을, 연하가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을 사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축의 기운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 축. 그런데 이 축이, 축은 우리가 지장간에서 천간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을계무라, 계신계라 이렇게 봅니다. 얘는 숨어 있는 게, 신기 천간에 숨어있는 장간이죠. 천간을 이야기합니다. 지지에 숨어있는 지지에 지장간 숨어있는 개신기가 있다.
근데 다 얘가 음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축 자체는 근본적으로 춥고 냉하고 쫄아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쫄아있다. 그래서 소화를 많이 하고 가슴앓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소축이라는 글자가 만약에 소띠가 있다면 소띠라는 것은 뭐냐면 61년생, 73년생, 85년 소띠, 49년생 소띠. 소를 갖고 있는 사람, 소띠에 태어난 사람은 근본적으로 희생이다. 희생을 갖고 있다. 이걸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 헛뚝뚝이에요. 희생하면서 자신한테는 굉장히 좀 소홀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소홀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소띠는 태어나면서부터 뭐냐? 집안에 어떤 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운을 좀 받기가 좀 어렵다. 사랑받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근데 소란 동물은 뭐냐? 우직하다. 이게 됐죠. 우직하다. 고집이 세다. 이게 뭐겠죠? 소는 고집이 세다. 그래서 축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단 고집이 세집니다. 희생을 해요. 자신은 희생하고 주변에서 희생한데, 그런데 장점은 뭐냐? 이 소가 우직하고 우둔한 것이 아닙니다. 얘는 지략이 있습니다. 소띠들 대부분 지략입니다. 지략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저는 사주를 풀 때 소띠는 일단 뭐냐? 아, 이 사람은 희생의 기운이다. 그러니까 가슴에 한이 있다. 응어리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근데 이제 사주 구성을 봐야 하는데 일반 기본적으로 소라는 글자가, 축이라는 글자가 띠를 갖고 태어남과 동시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축이란 글자가 사주에서 어느 자리에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소축자가 어느 글자인가. 일단 사주를 풀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지지의 한 글자 한 글자의 특성을 다 찾아내야 돼. 이게 다 찾아내야 돼. 얘가 어떤 글자를 갖고 있냐. 인이라는 것은 어떤 글자냐. 묘라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 다 찾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찾아내면은 일단 이런 현상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간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축월에 태어난 거하고 달에 태어난 거하고 연, 일, 시에 태어난 거하고 축의 활용이 좀 다르다. 이걸 여러분들 좀 아셔야 합니다. 축월에 태어났다면 얘는 세 가지로 해석해줘. 첫 번째는 수의 기운 자체로 봐줘라. 수. 얘는 분명히 토지만, 음의 기운 토지만 수의 기운 자체로 봐줘라. 이걸 얘기해. 수. 왜? 한겨울 땅을 파봐라. 그 속에는 온통 물이 가득하다. 이걸 얘기해. 수의 기운 자고, 그 다음에 축이라는 글자는 뭘 이야기했냐면 금의 곧장을 갖고 있다. 금고단 거야. 금의 창고에, 금창고. 금의 곧장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창고다. 이렇게 오겠죠. 근데 말 그대로 축은 토를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축원에 있으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놓고 봐줘야 한다.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오로지 토를 갖고 보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했죠. 왜? 만약에 임이 있게 있다면, 이미 있다면 얘는 분명히 극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은 신강사주로 칩니다. 신강하게 봐요. 왜? 얘가 얘 힘을 얻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얘한테 얘 신령한 것이 아니라, 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임수는 이미 축 속에 자기의 뿌리를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 극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사주에서 오판하게 됩니다. 단, 얘가 이런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연과 일과 시에 있을 때는 다르다. 이때는 얘하고 얘는 어떤 때가 뭐냐? 이런 경우는 얘는 그대로 금과 금의 곧장과 그리고 토로 그대로 봐주면 됩니다. 이 두 가지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금의 고도 달라요. 금은. 얘가 경금하고 신금은 얘가 일로 이쪽으로 인면을 되질 않습니다. 경금은 얘한테 입고가 돼요. 입고. 입고가 됩니다. 그런데 입고되면은 잘못하면 상복, 초상 나겠죠. 그 다음에 얘 토는 축 자체,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 금의 축 속에 애들이 정화는 뭐냐면 얘는 이쪽으로 인묘가 됩니다. 인묘, 인묘. 얘는 곧 창고 속으로 들어가. 창고가 있다면 쇠붙이가 하나에 들어가는 현상이겠죠. 그런데 이 축이 정이 들어올 때는, 정축이 들어올 때는 질병이고 아픔이고 이것도 상복이 있죠. 축이니까 있지만 얘는 더욱더 그 극한 것이 아픔이 더욱더 크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얘는 다
단발적이고 돌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얘는 뭐냐면 오랜 세월 기나긴 대운 10년 가까이서 얘가 들어오면서 질병과 아픔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고, 얘는 순식간에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주에서 임축월에 태어났을 때, 축월에 태어났을 때 이 세 가지로 봐주고, 다른 연지나 예를 들면 일지나 시지에 있을 때는 이렇게 봐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가 축은 너무 냉하니까 얘는 반드시 변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변화.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충이라는 것이죠. 충자체. 충. 충 갖고 얘를 변화시켜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극을 갖고 해줘야 한다. 갑목 갖고 극을 해줘야 한다. 극을 해줘야 얘가 살아나지, 얘가 극을 받지 않으면 살아나지를 못한다. 축을 받지 않으면 얘는 살아나지를 못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악조건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때 충을 하는 것이 길충이냐 흉충이냐, 기란충과 흉한충이 있다는 것이죠. 사주에서도 이 상복을 입을 때 누가 있느냐, 사주 구성을 보면 아 여기는 아버지구나 아내구나 아니면 본인이겠구나 아니면 자식이구나, 사주 구성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충도 얘가 충을 할 때 길충인가 흉충인가, 또 그것은 사주를 구성해서 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주에서 축이란 글자가 딱 어느 자리에 박혀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대운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얼마든지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사주를 전반적으로 사주를 놓고 하나하나를 조합해보면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글자 한 글자에 있는 지지도 이 글자도 얘들처럼 이렇게 다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사주를 풀이하는 거하고 무작정 이걸 갖고 들이대서 풀이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축이라는 것은 축고 냉하다. 그러나 이 축이라는 것은 조금만 지나면 외관의 절망상태, 극한상태 상복을 하면 얘는 축은 깜깜하고 어둠이고 온 천지가 어둠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잠깐만 지나면 인이 벌쩍 들어오죠. 호랑이 인, 인시가 들어온다는 거죠. 인이 들어온다는 거죠. 인은 뭐냐? 새벽을 이야기하고 아침을 이야기하고 동이 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저에서 인시에 스님들 전부 다 기상을 하고 거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근데 얘를 조금만 참아라. 그래서 인내만 하라. 인내. 조금만 인내하면 얘가 들어온다. 그래서 축대운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부드럽 자기만의 소가를 하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그것이 때가 인으로 들어오냐 아니면 예를 들면 자로 다시 후진으로 들어가냐, 이런 부분을 해석하면 사주 설명하는데 수월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축이라는 글자 갖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축대운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참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